자, 두 화면의 차이를 보세요. 이게 9.7인치, 7.9인치. 안녕하세요. 아이트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 5세대 모델하고 아이패드 6세대 이 두 가지의 모델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하는 이 두 모델, 얘는 49만 9천원부터 시작하고 얘는 43만원부터 시작해요. 가격적으로 이게 40만원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텐데요. 잘 참고해서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아이패드 6세대하고 얘는 아이패드 미니 5세대입니다. 이 아이패드 6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가성비가 정말 대박이라고 해서 극찬을 받았죠. 얘는 9.7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7.9인치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9.7인치, 7.9인치. 그래서 대화면의 매력은 아무래도 아이패드 6세대에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같은 경우는 휴대성이 정말 대박이죠. 가볍고 작고. 그래서 화면 차이만큼 휴대성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 9.7은 아무래도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무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보고 뭐 길거리도 다니기에는 사실 너무 큰 화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딱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LTE 모델까지 딱 곁들이시면은 정말 이동형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그냥 매력적인 그런 디바이스로서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자신이 휴대성에 고민할 거냐 아니면은 집에서나 어디 고정된 곳에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은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화면이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보는 데는 아무래도 대화면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키노트를 만들 때도 아무래도 대화면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고 문서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웹서핑할 때도 아무래도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이패드 미니 5세대는 화면이 아무래도 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조금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얘는 이동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안에서도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도 정말 대화면으로 이렇게 영화도 보고 컨텐츠도 보고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키노트를 만들 때도 이 아이패드 미니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성에서 일단 1차적으로 자신의 선택 기준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성능이죠. 그래서 제가 성능은 아무래도 이제 수치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자, 안투투 벤치마크를 돌렸고요. 점수차는 보시다시피 아이패드 6세대 같은 경우는 20만 5,692점.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같은 경우는 36만 8,626점입니다. 하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점수 차이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아이패드 미니 5세대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같은 경우는 A12 바이오닉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아이폰 XS에 들어가는 그런 AP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한 차원 진화된 그런 아이패드 미니 5세대의 그런 성능을 볼 수 있고요. 이 아이패드 6세대 같은 경우는 A10 퓨전 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AP에서 조금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램도 이 아이패드 미니가 더 좋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3기가, 이 아이패드 6세대 같은 경우는 2기가. 그렇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조금 더 나는 빠른 걸 원해 하시는 분이랑 무조건 아이패드 미니 5세대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패드 6세대는 가성비다. 네, 성능보다는 약간 대화면을 좀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의 매력은 애플 펜슬 1세대를 또 지원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메모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런 앱 같은 걸 활용할 때도 굉장히 편한 그런 작업 효율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공간에서 메모를 하고 다양한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이패드 6세대가 확실히 편해요. 왜냐면 대화면이잖아요. 메모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이패드 6세대에서 굉장히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펜 보면은 빨라요.
이게 하드웨어상 밀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펜을 쓰는 데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정말 직관적인 그런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매력적이고,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오세가 되는 게 휴대하면서 메모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동하면서 메모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메모하고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아이패드 미니 5세대가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넷플릭스 볼 때도 대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컨텐츠를 보기엔 좋아요. 자, 반대로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거죠. 자, 두 화면의 차이를 보세요. 이게 9.7인치, 7.9인치 이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화면 크기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보는 용도라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의 아이패드 6세대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 인강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 아이패드 6세대가 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컨텐츠를 보는 용도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용도가 어떤 거냐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제품의 그런 사용성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터치 아이디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에서의 매력은 뭐 둘 제품 다 굉장히 매력적인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아이패드 6세대가 저렴하고 좀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못 쓸 제품이 아니에요. 참고로 이 국내에 나오는 보급형 태블릿 PC들의 점수를 보면은 10만 점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빨라요. 게임을 할 때는 또 이렇게 대화면이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게임용으로는 저는 또 아이패드 6세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배틀그라운드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AR 게임들을 또 아주 즐겁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 AR이 적용된 게임이나 앱을 활용하실 거면은 아이패드 미니 5세대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게임, 대화면의 게임들을 많이 하실 거면은 아이패드 6세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얘가 49만 9천원 조금 더 비싸죠. 하지만 성능이 그 이상으로 좋고요. 이 아이패드 6세대 같은 경우는 43만원 저렴하지만 대화면의 매력 그리고 준수한 성능이 매력적인 그런 아이패드니까 자신의 사용 용도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6세대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일단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휴대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미니 5세대에 조금 더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이패드 6세대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을 할 수 있거든요. 대화면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패드니까 잘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